봐봐, 언니, 내가 지금, 언니는 지금 아닌지 알았지만요. 내가 누가 스폰이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스폰 있으면 스폰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야. 아니, 아이고. 있었으면 언니 제대로 만나야죠. 그래. 내 허접하게 그렇게, 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빠도, 나이도 있지만 사별하고 그렇게 살고 얘가 그냥 얘는 하중 상에서 약간 중에서 상 올라가는 정도예요. 네? 절대 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맞죠. 그래 니가 그냥 부려 먹어 그냥 부려 먹고 그리고 얘는 그렇게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게 내가 만족해주면 내 옆에 있으래요. 그래 그래서 저는 야 돈이나 좀 조금씩 달라고 조금씩 꼬셔 부담스럽지 아니 않은 정도로 그냥 그거야. 오빠는 내가 뭐 일하는 거 오빠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거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150씩 월급이 나와요. 아, 그 동현이가 너한테 줘? 네, 일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면 나 이번에 50만 더 줘. 뭐 하면은 그래도 얘가 응? 나한테 한 달에 300은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또 나는 그래도 큰건 아니라도 다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래, 오빠 내가 조금만 더 안정되고 잘 되면 나 나중에는 그냥 예쁜 거 하나씩만 사주면 돼. 용돈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단지 몇 개월 동안은 나한테 돈은 줘야 돼. 근데 집세나 이런 거 어떤 거는 무조건 다 내가 낼 거야. 나는 그런 걸 누가 내주는 거는 너무 싫거든요. 이건 다른 거야. 얘가 집세를 내주고 뭐를 하는 건 싫어. 아, 집을 같이 왔다, 같이 구했구나. 근데 원래 언니 여기보다도 상태가 좋고 더 좋은 집도 있었는데 자기가 도와주면은 거기가 어떨까라고까지 했어요. 오빠는 왜냐면 내가 강진구 거기 살때그 집에서 내가 이제 그 걔 짐을 찾아왔잖아. 근데 거기는 오피스텔인데 혼자 살기 딱 좋았거든. 근데 짐을 찾아오니까 이제 좀 방이 두개 정도는 돼야 되는 집이었던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얘는 그래도 분당에 네가 오면 어차피 다 그냥 애들 이렇게 있고 나 너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고 아침 그렇지, 그렇게 그냥 거리가 이제 가까우니까.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되게 고민을 했던 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아니, 내 불편하지. 성격이. 그래. 자주 아니. 오면 질린 스타일이라.
강원도는 언니 몰라. 아까 오빠가 고향은 강원도인데 강원도 좋은 게 고향이 강원도니까 더 좋아하는 거야, 더 걔가. 잘 알기도 하고 걔가. 그래. 그러니까 얘가 부산이 고향이었으면 부산을 갔겠지. 근데 나는 부산을 너무 잘 알지. 우리 아빠 부산이니까. 나는 부산 손바닥이거든. 내가 살진 않았어도. 근데 부산 같은 데 가면 얘 모르잖아.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차 갖고 갈 거야, 퀵테스트 하고 뭐할 거야. 강원도는 차로 움직이기는 그렇지, 편하지. 지가 이제, 그거 자기가 다 알지. 지 나와버리고 나를 애정 끝나버리고. 쓰지. 그 나도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아는 대로 가라고 하면 바람 쐬면은 그 나는 얘기를. 하도 그쪽에 가길래, 여기 회사가 니네 경기도에 있다 그랬잖아. 광주에도 있고, 홍천에도 있고, 이런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나도 가길래. 광주에 있고, 오빠는 분당에 아빠랑 살고, 애들이랑 아빠랑 살고, 원래 어머니, 아버지 살던 집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냥 별장처럼 그렇게 놔뒀어. 너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거기 있었구나? 큰형님 그쪽에 사시고, 아, 형들도 이제 있고, 이제.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오해가 좋구나. 그러니까 이제 가서. 우애가 좋지. 아, 그래? 오빠는 배다른 자식이야. 아, 그래. 막둥이고? 우애가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형들이니까. 형들 누나들이라고 있는 게 자기는 혼자지만, 배는 달라도 아빠는 같잖아. 그렇지. 진짜 우리 쥐야 앞에서는 이복인지 읍이 똑바로 말해야 돼. 이 똑바로 말안 하면 근데 그냥 그런 것도 좀 나랑 걔는 똑같아. 그만이야. 그래. 걔도 그러네. 많이 그렇잖아. 그러네. 내 막내 나도 그렇잖아. 그래. 그런 심정을 되게 서로 잘 이해해. 그렇지. 그래서 더 가까워. 좀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그래서 더 엄마한테 애틋함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같은 형제지만 더 내가 효도하고 싶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 나는 우리 오빠들한테. 뭐야, 누구야? 동현이 처음 수정이가 소개, 수정 언니인가가 소개시켜준 게, 소개는 아니야. 그냥 한 30명 되는 행사 아, 맞다, 모이는 거야. 행사. 공연하고. 행사. 공연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한강지나 뭐 아, 그런 거야. 소개시켜준 건 아니고. 아니, 뭘, 그 언니가 뭘 사람을, 나를, 그 오빠랑, 그 오빠는 애가 있는 사람인데 나를 왜 소개시켜줘?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저기 부인도 없겠다 그럴 수도 있지. 에이, 그러진 않아. 그래. 나한테는 항상 좋은 그 남자였네. 처음 그러면 그 행사하면서 만난 게어사 4월이라고 그랬나? 4 5월? 그냥 몇번 봤는데 서로 관심도 없었고 이름도 몰랐어. 아니, 그 만난 시기가 3, 4월이라고 그랬나? 몰라. 언니는 왜 궁금해서 그래. 나는 궁금한 생각도 게 아니라 네가 전에 나한테 수정 언니 때문에 알게 됐다 그랬잖아. 수정 언니 때문에 알게 됐다는데 네가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언니 수정 언니는 저 동현이 만나는 거 몰라 이러길래 뭐 수정 언니 때문에 알게 됐다는데 몰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모이는 일로만 사람이 워낙 많아. 만났다는 얘기잖아 너는 일로. 일로 만났다는 얘기잖아 처음에는. 일이 아니라 수정이의 언니가 총무였는데 좋은 사람들 모임인데 단한 자야. 40명인데 귀엽찬 사람들의 모임이고 나는 초청 이제 아티스트로 간 거고. 근데 거기서 동현이 오빠도 몇 번을 봤는데 친해지지 않았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 근데 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친하게 지낸 사람 별로 없었어. 근데 수정이 언니는 나얘 괜찮아. 쟤한테 배우고 그래. 이렇게 하던 오빠가 있어. 내가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또 다른 때 봐도 그냥 그 행사를 나가고 난 돈을 벌는 거잖아. 근데 동현 아빠가 그날 나랑 그때가 어디 지방 쪽에 1박 2일이었는데 같이 첫날 골프를 쳐서 좀 이제 몇 번을 봤는데 인사를 치게 됐고. 근데 별로 그렇게 친하지. 나는 친하지 않는데 수정 언니랑 나랑 수정 언니가 그 말했던 오빠 그 오빠랑 동현 오빠 넷이 친 거야. 그래서 그냥 다 친하니 편하고 근데 동현 오빠도 어리니까 그냥 우리 조가 너무 잘 맞는데 내가 공연하고 이러니까 이제 오빠가 나한테 너무
감동해서 막 고기를 구워주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때 우리 술 먹을 때는 동현이가 또 네가 또 8월 달에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 이제 물어본 거야. 먼저 만나긴 했었는데 그때 아, 고기 구워주고 사귄 거가. 친해진 게 사귀게 된게 8월이라고. 알게 된 거는 그 전에 미리 알았었지. 그치, 그는 미리 알고. 근데 술을 종류별로 다 넣어주고. 근데 언니, 나는 남자친구라고 해도 뭐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 보면서 고맙기는 한데 욕심이 나더라. 무슨 욕심? 저 사람이 내 남자였으면 좋겠더라. 동현이 보고? 이렇게까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너는 동현이 그런 점이 좋았구나. 그니까 넌내 남자, 아니 나는 뭐아내 자식도 있고 뭐 그냥 나랑은 아니잖아. 그런 뭐걸다 떠나서 그냥 걔만 봤을 때. 근데 그냥 인간으로 봤을 때 그래. 너무 잘해 그걸. 근데 제가 진짜 오빠도 아니고 손놈이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어릴 때부터 명품 같은 거 그냥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알잖아. 그렇지. 유러피아나 하면 그냥 패시미어 하잖아. 근데 그냥 나는 엄마가 그냥 버버리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야. 유러피아나 그냥 패션이나 입으면 돼. 이거였거든. 그런 얘기들이, 그냥 나도 그래서 옷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애야. 나는 상상도 못 해.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감각이 좋아. 천사도 낳잖아, 언니가 또. 근데 그게 자기가 챙기고 다니는 거거든. 근데 되게 귀여운 거야. 내가 뭐 신발을 근데 항상 페레라모랑 운동화는 루이비통 신는데 구두를 자꾸 페레라모 신고 다니는데 나는 메이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왜 언니 요즘에 다 누구나 명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 내 이름이잖아. 그래 느낌. 내가 오빠 얘가 보태가도 되게 좋아하거든. 네. 나는 오빠가 이 신발 유러피아나에서 나오는 세무 신발이 있는데. 베이지가 되게 예뻐. 이런 거는 하나 신어주면, 야, 경기도 광주 그쪽이, 거기 회사 그쪽이잖아. 걔네 뭔지 몰라도지, 너는 빛나는 애가 될 거야. 그거는 하나 사자. 내가 그랬다. 근데 나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지. 내가 솔직히 벨루티 사라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나야 너무 고마워 이러더라. 왜? 난 유러피아에서 신발이 나오는지 몰랐대. 아니야, 요즘엔 다 나오지. 네, 오빠가 운동화 아니 나보다 옷잘 입어. 내가 볼 때는 잘 챙겨 입는 애야. 그래, 그때 보니까 옷못 입지 않던데, 뭘. 못 입지 않아, 그래. 언니. 그치? 야, 촌놈인데 그래도 센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
그쵸? 내가 그랬잖아. 그리고 감히 내 옷을 자기가 골라온다는 거는 대박인 거예요. 솔직히 그거 둘다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언니. 알고 있었어. 내거 아니거든? 근데 오빠가 사준 거니까 그래. 그냥 예쁘게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오빠한테 그랬어. 오빠, 그럼 신발을 너는 일을 하니까 남자는 반지가 일단 시계, 신발, 청바지를 입든 뭘 하든 그 정도 잘 사주고 하면 돼. 얘가 그냥 롤렉스는 예쁘게 그냥 기본적으로 다이아 콤비를 잘 샀더라고. 너뭐 사고 싶어? 그러더라. 나는 이제 골프 나갔으니까 무스톤 백이 좀 해졌거든. 요번에 디올이 무스톤 백이 모델이 완전 바뀌었어요, 언니. 디올 무스톤 백 하나 사줘 그랬거든. 알았다고. 야, 이제 땡 잡았네. 땡 잡았어. 뭘 땡잡아요? 그래도 네가 원하는 가방도 사준다고 했으니까. 야, 그래도 디올 보스턴백 엄청 비싼데 그거 사준다 그랬으면 300. 300 넘어. 350인가 그렇게. 더 될걸? 한400 될걸? 뭐라요? 450 정도 될 거야. 그거, 베이지에 회색 이거 세모처럼 된 거, 이런 디자인 바뀐 거. 새로운 거? 그거가 너무 예쁘더라고. 난 그거 사달라고 했어. 저 앞에 머리 이거 했잖아요. 나는 머리가 너무 삼자라서 하고 싶어. 얘기했어요? 좀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이 동현이가. 보통 남자들은 돈을 주잖아요. 얘는 내가 돈을 주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아, 그래갖고 너 헤어라인 그거 해준 거야? 생각하는데. 네. 아니, 그, 어디서 했어, 그래서? 아, 뭐지? 유명한데, 모재림? 지금 그래갖고, 30% 받아서. 그래서 얼마 했어? 450. 450. 2,500, 뭐. 잘했네. 근데, 얘네가 저기, 동현이가 해줬구나.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준 거예요. 잘했다. 내가 그냥 우울하니까, 그때 되게 우울할 때잖아. 그래.